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타랑 기타랍니다. 오늘은 바엑스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바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벡터자기 회귀 모형, 벡터 우토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이변량 이상 어떤 다변량 이제 회귀 분석을 이제 수행을 할 때 시계열 모형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아리마까지는 어떤 이제 내생변수가 한 개였습니다. 한 개였는데 바 모형부터는 이제 뭐 두 개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내생변수가 있다고 했을 때는 자, 방정식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두 개가 되겠는데 뭐 내생변수 1의 뭐 과거값이 뭐 내생변수 2에 뭐 영향 미치는가 혹은 뭐 반대도 뭐 그게 성립이 되는가 이런 것을 알아볼 때 이제 바 모형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with exogenous variable 어떤 이제 바 x가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외생변수가 투입이 된다. 두 개의 방정식 모두의 어떤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그런 외생변수를 투입시킨 모델. 그것이 바로 이제 바 x 모델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신택스를 보시면은 자, 바, VAR이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두 개의 내생변수가 있습니다. 컨슘션이랑 익스펜디처는 내생변수고요. 자, 레그 1기 각각 내생변수의 어떤 이제 1기 가격값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할 건데 여기다가 이제 뭐 엑소지니어스의 약자입니다. 이제 EXOG라는 이제 엑소지니어스의 약자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 이제 바로 그런 외생변수를 이제 넣겠다. 어떤 이제 내생변수 1의 방정식과 내생변수 2의 방정식에 각각 이제 이런 unemployed라는 외생변수 수를 투입을 시키겠다. 그런 결과를 추정하는 것이 바 X 모델이다. 한번 결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요. 자, 벡터 오토 리그레션. 이에 대해서 어떤지 두 개, 이케이션은 두 개가 되겠죠. 내생변수는 두 개가 되겠는데요. 자, 컨슘션의 어떤 이케이션이랑 이스펜디처의 이제 이케이션이 되겠는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언임플로이가 각각 이렇게 투입되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외생변수다. 엑소지니어스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 X 모델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